올 시즌 타율 3할 6푼으로 타격왕에 등극한 국가대표 간판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키움 히어로즈 이정우입니다. 네, 제가 처음이라 어색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뭐 제가 일단 이정우 선수가 세운 기록이 네. 어마어마해요. 좀 소개를 드릴게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야구를 시작해서 휴문고 시절부터 고교 야구 유망주로 불렸고요. 2017년 넥센 히어로즈의 1차 지명 후에 역대 신인 최다 기록인 179안타 111득점을 하면서 KBO 신인상을 수상하셨고요.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 2018년 2020년까지 3년 연속 골든글러브 외야수 부문. 야. 올 시즌 KBO 역대 29번째로 사이클링 히터와 더불어서 5년 연속 150안타를 기록, 올 시즌 타율 3할 6푼 타격왕까지 거머쥔 한국 프로야구의 간판 타자자 고척의 아이돌로 불리는 분입니다. 데뷔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뭐 이정범 선수의 아들 네. 이게 이제 수식어로 붙었다면 지금 반대예요. 반대죠. 네. 이정우의, 이정우의 아빠. 아빠. 네. 아 이건 사실 진짜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또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좀 아버지의 이름이 좀 더 많이 알려졌던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올해 이제 좀 그 알을 깨고 나온 기분이어서 그래서 좀 방송도 나가야겠다 생각도 들고 사실 아, 그래서? 그 전에도 들어오긴 했는데 저의 이름을 앞세워서 뭔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좀 더 제가 이걸 더 잘하고 나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첫 번째로 유키즈로 나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 진짜. 아. 영광을 지금 한 네 번인가를 지금 얘기했어요. 영광입니다. 지금. 근데 약간 스포츠 뉴스 스타일이에요. 네. 예. 경기 끝나고 그 선수 인터뷰 하듯이 지금 약간 인터뷰가 그렇거든요. 그래요? 네. 예. 그럼 이제 좀 편하게 할까요? 네, 편하게 해요. 편하게 해요. 이제 제가 제 이름으로 야구를 좀 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제 덕분에 또 한 번 매스컴을 타시게 되고 제 덕을 좀 보시네요. 이 사이클링 히트는 아버님도 못 세운 기록이에요. 네, 맞아요. 아, 이게 좀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 안 하셨습니까? 좀 멋지다고 좀 비속어 섞어가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아, 비속어, 어떤 비속어인지 조금 와, 아들 막 멋있다 막 아, 아버님답다 네, 사투리 네. 섞어가시면서 네. 아, 맞다 아들 멋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요게 그 사이클링 히트가 이게 이거는 네. 진짜 신이 내려야 이게 진짜 정말 야구를 하면서 손에 꼽을 정도의 집중력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니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타격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공이 뭐 수박만하게 보이는 날이 있다. 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아, 전혀 없습니까? 네, 전혀 없습니다. 그날은 그럼 공이 어느 정도만하게 보였어요? 똑같이 야구공만하게 보였는데 하지만 아, 좀 섞어주지 이거 좀 그게 있어요. 이제 여기 멈춰있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아, 여기 공이 이제 와서 아버님이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시면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좀 경이로웠어요. 좀 그 영상을 좀 처음 접했을 때 오, 와, 어떻게 이렇게 하지? 이정범 코치님이 종범칭으로 불리는 수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일단 잠깐 얘기 드리자면 93년 프로 신인 데뷔에서 한국 시리즈 MVP 네, 그리고 94년 한 시즌 84도루입니다. 와, 야 이게 84도루요? 네, 84도루. 총 경기가 몇 경기죠? 몇 경기 출전해서? 한 100경기 조금 넘죠. 그 당시에는 120경기?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면 거의 뛴 거예요. 근데 이제 도루가 기록도 기록이지만 무엇보다 이게 체력적인 부담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엄청 네. 뛰어다니기 때문에 뛰어다니고 막 슬라이딩하면서 몸도 날려야 되기 때문에 막 잔부상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주자 뜁니다. 쏩니다. 쏘지 못해요. 예. 완벽하게 타이밍을 읽었습니다. 지금은 뭐 전혀 쏠 수 없게 만든 도루였어요. 예. 이정범 프로 스타트 때는 이정우입니다. 도루 성공. 이정범 지금 이정우 선수의 타이밍은 엄청났어요. 아니 근데 이제 최근에 나를 위해서 뭐 좀 약간 플렉스를 좀 했다 그래요 이정우 선수가. 네 맞아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학창 시절 때 항상 이제 저희가 겨울 이 시즌만 되면 동계훈련 가기 전에 러닝을 좀 많이 뛰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 트랙을 가는 이제 그 길목에 차 매장들이 엄청 많아요. 자동차 매장들이 엄청 많은데 고등학교 동기들이랑 항상 걸어다니면서 몇 년 뒤에 꼭 우리가 여기 와서 뭐 사자 이런, 차를 사자? 네 차 차를 사자. 아. 저는 사실 한번 들어간 적도 있어요. 저희 와서 몇 년 뒤에 올게요 약간 이러고 나온 적도 있고 맞아요. 뭔지 알아요. 저도 뭔지 알아요. 몇 년 뒤에 올게요 그랬어요? 네, 네. 아 저도 있죠. 몇 년 뒤에 올게요 이러고 나와서 이제 러닝 뛰러 막 가고 그랬었는데 정말 이제 그 몇 년 뒤에 올게요 했던 매장에 제가 정말 몇 년 뒤에 가서 멋지다. 제가 뭐 샀습니까? 뭐 SUV요? 네 SUV를 제가 뭔가 뭐라도 되는 것 마냥 그때는 정말
뭔가 이렇게 갔다면 그때는 정말 여유 있어요. 어디에요? 어디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 네. 아니, 그런 맛이 있죠. 어디에요? 네. 어디 있어요? 네. 왜냐면 가끔 저는... 이정우 선수가 그런 생각도 좀 했다고 그래요. 아빠는 왜 이렇게 야구를 잘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나. 네. 이제 저도 칭찬 듣고 싶고 뭐 인정받고 싶고 하는데 저는 무조건 아빠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 정도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못했을 때는 이종범 아들인데 저것밖에 못해? 약간 이런 네 그런 것들. 그 아 이 댓글이 그 이정우 선수가 이제 고등학교 때 쓴 댓글인데 어떤 분이 이정우는 아빠 잘 만나서 인생이 다이렉트로 풀린다. 나는 죽도록 노력해도 안 되는데라는 식의 이제 글을 남기자 여기에 이제 이정우 선수가 난 그만큼 부담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하고 싶은 거 눈치 보며 해야 되고 넌 야구 못하면 최소 부모님 욕은 안 먹는데 나는 아빠까지 욕 먹는다. 라는 댓글을 달았어요. 네. 일단은 어렸을 때는 정말 사람들이 그냥 시선 자체가 그냥 약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막 약간 좀 막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약간 팔짱 끼고 약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약간 이렇게 보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제 이름은 이제 이정훈인데 자꾸 이종범 아들 이렇게 부르고 감독님들도 솔직히 이제 뭐 특혜 같은 소리 나오면 안 되니까 더 엄하게 좀 하시는 부분도 있었고 잘해서 제가 진짜 상을 받더라도 뭐 아빠 때문에 상을 받았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자꾸 이제 그냥 안 좋게 보이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냥 아빠가 그때는 솔직히 유명한 선수였던 게 좀 싫었던 적도 있어요 오히려 좋아요 저는 그게 어렸을 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시선을 봐준 게 전 지금 와서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시선에 지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멘탈이 좀 세졌던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휘문고 시절부터 이종범 아들이 아닌 이종우로 살자고 마음을 먹고 매일 야간 훈련을 했다고? 네, 맞아요. 하루에 200개씩 스윙을? 네, 이제 옛날 프로야구 선수 정말 레전드 선수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하루에 1,000개, 2,000개씩 막 돌리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 솔직히 그걸 맨날 할 수 없겠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정말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꾸준히 하는 숫자를 생각해 보니까 200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딱 개수를 맞췄구나 네 200개는 네. 정말 내가 진심을 다해서 스윙을 할 수 있겠다 왜냐면 개수 채우기로 대충대충 하면 사실 그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200개씩 매일매일 했던 것 같아요 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매일매일 제가 진짜 100%로 그렇게 했었죠 내가 목표를 했던 거를 스윙 300개다 그럼 스윙 300개 하고 또 안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거의 그렇게 계단식처럼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는 거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 밑에 있더라고요. 정우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죠. 상대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네 자신을 이기려고 본인을 이기고 나와서 뛰어넘어야지 상대를 이기는 거지. 저는 좀 신기했던 게 처음 제가 데뷔를 했을 때 엄청 긴장도 많이 되고 또 그럴 것 같았는데 하나도 지금까지 야구를 하면서 경기를 하면서 떨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여기 그 공간이 야, 짝짝맨 맞다. 익숙해요. 막 아, 닉네임 잘 정했다, 짝짝맨. 막 이런 상황들 자체가 막 안 떨려요? 재밌어요. 막 흥분되고 막 만약에 제 동료가 엄청난 중요한 타석에 들어가 그러니까. 있는 상황을 봤을 때 막 내가 나가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 뭐 한편으로는 진짜 저 선수가 잘해 주길 바랍니다만 선수로서 예를 들어 우리 뭐 국가대표 경기 한일전. 네. 우리가 한 점 차 뒤지고 있어요. 9회 말, 투아웃. 근데 그런 상황에 내가 좀 저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신다고요? 네, 맞아요. 제가 나가서 영웅이 되고 싶고. 아, 진짜 좀 그래요, 저.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정우 선수는 그렇게 나 스스로가 철저하게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바라는 거죠. 내 스스로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네, 제가 이제 학창시절 때 그 스윙 연습을 할 때 항상 머릿속으로 이제 상황을 그렸어요. 어떤 상황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 아... 이런 중요한 상황. 9회 말 투아웃, 한 점차 승부. 내가 치면 역전, 못 치면 아웃. 근데 항상 그 상황에서 제 치는 상상을 하면서 스윙을 했는데 이제 프로에 와서 그런 상황이 진짜 오니까 재밌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 상상했던 그 이제 장면이 나오고 제가 그 타석에 들어갔으니까. 잘 갔다 맞춘 타구인데 센터 쪽에 떠올랐고 중견 스티러, 중견 스티러! 힐을 남겼습니다! 주자 두 명을!
이정후 3번 타자입니다. 스코어는 6-4 김현우스. 그럴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딱 쳐서 네. 안타와 함께 관중석에서 함성. 네. 아 그때 기분은 어때요? 와 정말 그거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현을 써도 되는 것 같고 막 여자친구랑 연애를 뭐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모든 사람들께서 모든 사람들께서 아, 그렇죠, 갑자기 그렇죠. 네, 저는 이제 남자다 보니까 네. 이제 여자친구분들이랑 뭐 재밌는 걸 했을 때보다 더 저는 그런 순간들이 더 저한테는 더 좋고 친구들이랑 뭐 아무리 놀아도 그 상황만큼 더 좋았던 적 없는 것 같아요. 네, 제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 그거 이상을 뛰어넘을 순 없다. 네, 맞아요. 근데 또 너무 허무해요. 아, 그 순간이 맞아요. 지나가면 이 순간을 위해서 이렇게 했었던 그치. 거구나. 그 상황은 정말 한 15초에서 20초 정도의 짧은 시간이지만 그 15초에서 20초를 맛보려고 항상 지금까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돈을 주고도 느낄 수 없는 감정이에요. 이건 진짜 선수들만이 알 수 있는. 예. 원했던 시나리오대로 바로 이 9회 초에 이정후의 내일을 향한 득점. 거의 이정범 선수가 승리를 만들어내는 결과네요. 이정범 선수 은퇴식에서 영구결번이 7번 예, 7번 유니폼을 구단에 반납을 하시고 이제 눈물을 흘리셨는데 요거는 이제 그 당시 좀 기억이 나시죠? 네, 기억이 나요. 어땠습니까? 좀 너무 멋있었고 그 영국 열번식만큼은 정말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날이. 이제 그날 야구를 보러 가려고 했어요. 그날 이제 시범 경기였는데 이제 아빠한테 전화를 했죠. 근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야구장 건너있을 때 한 번도 오지 말라고 한 적 없었는데 오지 말라고 하셔서 왜 오지 말라 하시지? 했는데 아빠가 저를 데리러 오셔서 갑자기 이제 손을 잡으면서 걸어갔는데 말씀을 해주셨죠. 이제 은퇴했다고. 근데 그게 이제 시즌 시작 전에 시범 경기 끝났는데 갑자기 은퇴한다고 하니까 준비도 안 되는 상태에서 뭔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기억엔 늘 아버지는 정말 슈퍼스타셨고 멋있는 영 선수였는데 갑자기 그 야구를 이제 안 한다 하시니까 나의 뭐 좀 뭐라 해야 되지? 아직도 잘 뭐라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가슴이 퉁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네. 그래서 눈물이 좀 났죠. 제가 생각했던 아빠의 마지막은 이게 아닌데 충격은 좀 컸을 거예요. 왜냐면 아빠가 현역에 계속 있고 또 야구하는 모습이 즐거웠거든요. 정말 상당히. 근데 그때는 뭐 상황이 제가 진짜 그때 마음속이었거든요. 시기가 이제 있잖아요. 항상 더 이상은 내가 버티고 선수로서 했다가는 나한테는 치욕적인 게 될 것 같아요. 자신이 입고 있던 유니폼을 이제 구단에 받았습니다. 민정호 사장님에게 유니폼을 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알겠죠 이제 왜 은퇴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런데 그때 조금 방황을 하더라고요. 한 달 동안은 말을 안 하고 팬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마운드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들 정욱은 히타를 위해서 바닥에 들어갔습니다. 좌타다요? 그러네요. 네. 이정범 선수의 지구 아들의 시타. 예. 아들이 스윙으로 칠 수 있었겠습니다. 오늘 스윙으로 아빠에 대한 또 플레이를 합니다. 자, 많은 팬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아들 정우. 와 아들이 말 멋있다. 2020 NC 다이노스를 우승으로 이끈 승리의 주역 불펜 포수 안다운 선수입니다. 안녕. 정확하게 불펜 포수가 좀 뭔지 좀 얘기를 좀 해주자면요. 불펜 포수는 이제 팀의 연습 메이트 같은 이제 직업이에요.
경기 전에 이제 몸을 풀어야 되고 포수들이 그런 거를 다 직접적으로 받을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그거를 대신해서 공도 받아주고 방망이를 칠 수 있게 게이지를 설치를 한다든지 물도 저희가 다 사소한 것까지 저희가 다 케어를 하거든요. 야. 그럼 몇 분이 계세요? 이렇게 불펜 포수는 1군에 3명이 있고요. 아. 배팅볼 투수 던져주는 친구는 1명 있어요. 뭐 이제 프로 복싱 선수분들도 연습할 때 그 미트 받아주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떻게 받아주냐에 따라서 실력이 는데요, 진짜로. 왠지 안다운 선수는 굉장히 잘 받아줄 것 같은 느낌이 딱 있어요. 지금 느낌이 그냥 쫙쫙 받아줄 것 같아요. 아, 저는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아, 나의 가장 큰 장점 뭡니까? 우리 투수분들하고 이렇게 좀 그... 아, 예를 들면 이제 그렇잖아요. 보통 투수분들이 딱 했을 때 야, 오늘 이거 못 친다, 못 쳐! 네. 아, 그 정도는 더하죠. 어떻게 합니까? 난리 났다! 아, 진짜? 야! 이거 누가 쳐? 이거 메이저리그도 못 쳐 이거. 여기도 난리 났구나. 아~ 우리 유행어 있거든요. 아, 난리 났어. 아~ 네. 와, 왜 이래? 아, 좋다. 와. 아, 근데 요런 말을 약간 투수 쪽에서도 약간 느낄 때 있어요. 아, 이거 좀 심한데. 그러니까, 아, 그쵸. 예민한 투수들한테는 또 이제 좀 약간 아, 진중하게. 네, 진중하게. 어떤 선수가 좀 약간 진중한 편입니까? 아, 이재학 선수. 아, 이재학 선수. 네, 재학이 형이 좀 이제 진중하고. 진중하게. 그러면은 약간 요런 거 좀 오버해서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누구예요? 아, 창모. 아, 아. 창모는 아주 점프를 뛰어요. 신나가지고. 포수분들은 볼만 딱 받아봐도 아. 이 투수가 오늘 컨디션이 좋구나, 아니구나. 이게 또 딱 느껴진다고 그러죠? 네, 저는 좀 정말 많이 받아보니까 이게 안 좋을 때 습관이 나오는 투수들이 있고 팔이 원래는 뭐 위에서 던졌는데 좀 어깨가 무거워서 좀 내려가거나 공이 막 변화가 생기거나 이러면은 그런 거를 캐치하고 이제 코치님들이랑 많이 소통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컨디션 좋을 때는 공이 뭐 지금 받으면은 네. 어떤 느낌이 좀 있어요? 아, 돌덩이 잡는 것 같아요. 야구공 정말 무겁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게 신기해요. 무게가 달라요, 이게. 아, 회전수 때문에 그렇다는 뭐 이거 이론도 있고 네, 여러 맞아요. 가지가. 이제 데이터 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회전수에 비례해서 네. 이제 많이 하시네요. 어, 저 이제 야구를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네. 네. 포지션이 외야수. 거의 사회 야구 할 때는 외야수는 실력 좀 부족한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왜냐면 거기까지 올 일이 거의 없거든요. 경기 내내 그냥. 아니, 뒷짐지면 안 되지, 사람아. 아니, 딱 있어야지, 딱 있어야지. 딱 있어야지. 팔을 좀 벌 세는 것도 아니고 한 번도 안 하고. 소리 좀 질러주고. 화이팅! 불펜 포수를 하신 지는 한 얼마나 되셨습니까? 13년 때부터 이제 했으니까 한 7년 정도. 그럼 전 궁금한 게 원래 야구 선수로 시작을 하셨다가 이제 불펜 포수만 전문적으로 하시게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네, 야구를 쭉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하셨다가 때부터 했다가 제가 강원도 쪽에서 학교를 나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뭐 야구를 내가 못하진 않는구나 뭐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운동을 했었었는데 대학교는 이제 막 다른 데서 이제 전국에서 오잖아요. 근데 정말 쟁쟁한 선수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피지컬도 다르고 키가 다 말도 안 됐어요. 막 85, 86 이러고 능력들이 다 이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선수를 이길 것 같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좀 이제 많이 현실의 벽을 좀 이제 딱 부딪히고 나서 진로를 좀 바꾸게 됐어요. 얼마나 또 열심히 하셨겠어요, 그동안. 네. 저도 좀 악바리 근성이 좀 있어가지고 현실을 부정했어요. 아, 그래, 나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나 이거 하나 못 이기겠냐 하면서 혼자 계속 되뇌면서 하다가 또 같은 포지션에 포수 후배가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많이 네, 왔죠, 그게. 이제 강원도 내에서는 최고의 이제 포수였는데 네. 근데 또 그 안에서는 또 경쟁이 시작이 되고 네. 완전 좌절했죠. 거기서 이제 확 무너졌어요. 모든 게 다. 그러니까 포수 말고 다른 포지션으로 가서 이제 해라. 포수는 너무 쟁쟁한 선배들이 많으니까. 저는 포수에 대한 자긍심, 엄청 자부심이 있었는데 거기에 너가 필요 없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좀 그런 거죠. 아, 내가 여태까지 포수만 하고 약간 여기에 대한 큰 그게 있는데 내가 필요가 없는 사람인가? 난 다시
다시는 불펜 포즈 안 해야겠다. 약간 불펜 포즈를 하면서 미련이 정말 많았거든요. 또 같이 현장에 있고. 아, 그러니까요. 내가 원하던 이 프로 야구 다니고 여기서 내가 진짜 더 있다가는 진짜 스트레스 너무 받겠다 했는데 터닝 포인트가 약간 군대 갔다 와서였어요. 부모님도 그랬고 이제 NC 전에 같이 일하던 형도 군대에 있을 때 전화가 왔는데 야 너가 지금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야구 쪽으로 할 수 있는 게 제일 잘하지 않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너가 너의 최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을 한번 찾아봐라. 그때 이제 딱 마음을 잡아서 아 내가 진짜 야구 선수로는 성공을 못했지만 내가 여기 불펜으로서 정말 많은 큰 도움이 주고 싶다. 정말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싶다 해가지고 다시 도전을 했죠. 말씀하신 대로 이 전문직으로 인정을 받고 싶다 하기까지의 그 또 마음고생과 여러 가지 또 이 방황의 시간. 아 이게 참 얼마나 예? 힘드셨겠어요. 지금 만약에 내가 그 당시에 본인에게 조금 얘기를 한다면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다시 도전을 좀 더 악착같이 한번 해봤으면. 네. 그래도 조금의 미련은 좀 남는 것 같아요. 내가 나로서의 매력을 또 보여주게 되면 이 사람과의 나랑의 장점은 다른 건데 그냥 처음부터 단정 짓고 너무 이제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나. 한편으로는 또 안다운 선수가 본인에게 좀 아쉬운 부분이 그거군요. 너무 그냥 내가 순응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시다니. 네, 맞아요. 나도 가끔은 아, 저 경기에 나가고 싶다 이럴 때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저는 처음에 이제 NC 들어갔을 때 그런 시기 질투가 너무 많았어요. 제가 혼자 나는 쟤보다 잘할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럴 수만 해. 아, 우리도 TV 보면서 그래요. 예전에 내가 쥐고 있으면 와, 쟤는 진짜 안 웃기다. 내가 그걸 씌우킬 수 있는데. 아니, 저거 어떻게 저렇게 하는데 제가 방송 나 이런 시기 질투 그렇죠. 생기거든요. 전 몰라서 네. 이제 하시다가 네. 실력이 또 늘 수 있잖아요, 더. 아, 그렇죠. 그러다가 뭐 예를 들면 기회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예 없어요? 네, 아예. 왜냐면은 야구 선수로 분류를 하는 게 아니고 직원으로 아예 나누거든요. 아~ 근데 저는 너무 제가 또 영화처럼 생각을 했나 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네. 경기가 있는데 근데 선수가 뭐 부득이하게 못 나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야 안다운 너 좀 나와. 아 그치 몸 준비돼 있지? 됐지 했는데 갑자기 안다운 선수가 막 홈런 치고 막. 아니 그러면 이게 저 그 연습을 도와주고 이제 퇴근은 언제 하십니까? 이렇게? 경기가 언제 끝나냐에 따라 또 다른데 저희가 연습했던 망들을 다시 이제 야구장으로 이렇게 빼놓고 선수들이 한 번씩 도와달라고 할 때가 많아요. 아. 거의 2군 선수들이 그런 거를 많이 하거든요. 1.5군 이제 간절한 이제 어린 친구들. 그래서 시합을 못 나가니까 이제 방망이 감도 익혀야 되고 하니까 그런 거를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사실은 안 해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왜냐면 제가 경험해 봤으니까 올라가야 되는 거를 이제 아니까 막 간절하게 하는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으니까. 그렇게 연습을 끝나고 나면은 좀 어떤 생각이 좀 많이 드시나요? 되게 고요해요. 선수들이 가면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하면 혼자 생각할 시간이 많잖아요. 뭔가 생각이 많아지고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아무도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꼭 내가 이렇게까지 늦게 있고 뭐 해야 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죠. 근데 지금은 뭐 많이 인정들 해주시고 주변에서 도움도 많이 주시고 많이 응원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약간 보람으로. 혹시 이게 좀 뭐 불펜 포수예요 하면 뭐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시나요? 처음에는 고정관념이 좀 계셨어요. 다들 네. 불펜 포수 이러면 아 뭐 뒤치다꺼리 하는 애, 뭐 야구 선수 뭐 안 돼서 하는 애, 뭐 이렇게 들었거든요. 주변에서 너무 많은 그런 소리를 하니까 와 저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막 바뀌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전문직입니다. 아 그럼요. 네. 네. 오늘 진짜 잘 나오셨어요. 네. 네. 저도 뭐 사실 불펜 그 포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런 그 포지션이 있다라는 건 알았지만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안다운 선수를 통해서 직접 들을 진짜. 수 있어서 오늘 예. 일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좀 언제인지 또 궁금한데요. 선수들이 잘할 때가 있고 또 못할 때가 있어요. 그쵸. 근데 항상 잘하고 나면은 저희 팀 형들이 되게 좋아요. 막 야 너가 내 공 받아줘서 나 진짜 던질 수 있었다. 아. 그리고 야 다운아 오늘 진짜 안타 너 덕분에 쳤다. 원래 감이 안 좋았는데 아, 너 때문에 감이 올라왔다. 뭐 이런 걸 들으면 정말 뿌듯하죠. 그런 얘기 들으면 아 그래도 내가 진짜 이런 걸 하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나는 사람이구나, 필요로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느끼죠. 아, on his off day, look at this hard worker on his off day up here getting it in. 다운 형이 이제 저랑 시합을 준비할 때 올라가서 던지고 내려와서 또 캐치볼을 할 때 안 좋았던 부분 이런 거를 세세하게 알려주는데 저한테는 진짜 시합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실제로 궁금한 게 경기 보면은 투수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사인 주죠. 네. 그러면 직구가 뭐고 뭐예요? 그냥 살짝만. 실제 사인은 그날 정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뭐 세 번째 게 진짜다. 어 맞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가짜. 아 그럼 진짜 예를 들어서 뭐 구단주가 뭐 그렇죠. 이게 진짜 스마트구나. 네. 그렇죠. 이렇게까지는 아, 네. 누가 어떤가. 깔끔하게 던져라. 깔끔하게 던져라. 내가 주인공인 영화를 만든다면 제목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거는 좀 야구하는 피에로? 왜 야구하는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고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피에로는 맨날 웃어야 되잖아요. 감정이 없잖아요. 불펜 포수가 그래요. 딱. 같이 기분이 안 좋아지면 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만약에 선수가 기분이 안 좋으면 내가 이 사람의 그런 멘탈까지도 잡아줄 수 있는, 그치만 나는 내 감정을 이 친구한테 보여주면 안 되는, 그러니까 비교를 하기에는 약간 피에로랑 약간 적합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 중에 자부심이 있어요? 저는 있죠. 네, 저는 지금 있죠. 저는 자부심이 있어요. 정말 많아요. 마지막 최종 목표 같은 게 혹시 있으세요? 저는 나중에 아마추어 지도자가 꿈입니다. 아... 네. 실제로 감독님으로 세계적인 명장이 된 감독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이제 후배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 있어요. 왜냐면 선배들이랑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불펜 포수랑 많이 친하거든요, 투수들이. 그래서 좀 편하게 물어보는 편이에요, 투수들이. 형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는 어땠어요? 그렇게 노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전해주는 편. 난리 났다! 야, 이분이 말이죠. KBO와 MLB의 공인 자격증을 모두 소지한 세계 유일의 야구 에이전트 우리 이해랑 대표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일단 저 이곳 에이전시의 우리 스타분들이 여기 굉장히 많으세요. 네.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김현수 선수. 야, 김현수. 지금 LG 트윈스 소속이죠. 예. 다음에 박병호 선수. 박병호 선수. 네. 양의지 선수. 예. 올해 투. 멀리 갑니다. 양의지. 3런 홈런. 3구 잡아 당겼습니다.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롯데로 이적을 오래 했죠. 안치홍 선수. 뭐 이정우 선수. 이게 사실은 뭐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이런 에이전시가 사실은 그 에이전시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FA. 예, 프리에이전트 시즌에 이제 큰 계약금이라든가 큰 계약을 따내면 이제 회사의 수익이 더 높아지는 거군요. 그렇죠. 연봉 협상이나 아니면 FA인데 그래도 FA죠. FA죠. 한 번에 좀. 예. 선수들이 직접적으로 얘기하기 힘든 거를 이제 대신 정리를 다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봉 계약을 할 때는 이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선수랑 이제 구단이랑 이야기를 할 때는 그렇잖아요. 구단은 좀 덜 주시고 싶으면 아 당연하죠. 네가 이걸 못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선수들 입장에서 내가 이만큼 잘했는데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감정이 좀 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불필요한 감정을 좀 없애고 서로 좀 섭섭한 마음 없이 사실 개인이... 어디든 소위 말해서 돈 얘기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재연봉 얘기할 것 같으면 절대 막 500만 원만 더 주세요 그럴 그러니까.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네. 어떤 선수들한테는 그 500만 원이 굉장히 크거든요. 당연하죠. 1년에. 그러니까 가서 뭐 읍소도 하고 아, 얼마 전에 양의지 선수가 이제 꽤 됐죠. 한 2년 정도 됐는데 네. 4년간 125억인데 옵션이 없는 사실 세부적인 조건이 붙는 계약들이 굉장히 많은데 통으로 4년에 그냥 와. 125억 이야 무옵션을 준다는 거는 어떤 조건도 걸리지 않는 거잖아요. 구단에서도 믿어주는 거니까 선수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김현 선수 처음 복귀하고 FA 계약하고 LG 복귀해서 타격왕 했고 그다음에 또 양희 선수 FA하고 이적한 후에 타격왕 아주 모범적인 FA들입니다. 드라마 속에서 에이전트가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로만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네. 사실 되게 좀 슬펐던 게 그 네. 엄마 아빠가 야구를 전혀 모르세요, 저 엄마. 아,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스토브리그를 네. 막 이제 한참 시청을 하시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근데 그 드라마에서 도대체 넌 누구냐고. 그러니까 네가 맡은 역할이 뭐니, 저기서. 고세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설마 1억 6천 제시하고 그러진 않겠죠? 가만 있어봐. 아, 제이야. 가서 커피 두 잔만 사올래?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하시는 거예요? 커피 한 잔 사와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거. 존중이라는 게 서로 굉장히 서로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네, 계약이란 건 또 그런 거니까. 아니, 그 사실 이해랑 대표님이 굵직굵직한 계약들. 와, 이걸 다 이해를... 그렇죠. 엄마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김현수 선수가 그 당시 볼티모어 오리올스로 메이저리그 진출했잖아요. 이것도 직접 이해랑 대표님이 하신 거예요? 네네. 볼티모어 오리올스가 피지컬 테스트가 굉장히 어렵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예전에 뭐 부상이 발견돼서 계약금이 깎인다든지 아니면 계약이 성사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네. 많아서 김현수 선수도 정말 오랫동안 했어요. 4박 5일 넘게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메디컬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 나중에 이제 단장이랑 얘기하고 마지막에 이제 어떤 합의점을 좀 찾고 그런 다음에 딱 사인을 했을 때 정말 제가 그때 당시 영상을 보면 광대가 진짜 승천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승천했구나.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가지고 메이저리그가 됐다는 게 가장 기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나중에 막 댓글에 보니까 저 정도 좋아할 정도면 최소한 이모각 막 이래가지고 아 김현수 선수 이모 어 이모냐 왜 네. 엄마냐 이모냐 그 그러니까 저는 엄마냐, 아니 이모. 아 진짜 이게 저희가 아는 그 메이저리그의 뭐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 에이전시 하면 이제 스콧 보라스 그렇죠 뭐 사실 그분이 좀 제일 유명한데 간혹 이제 스콧 보라스에 대한 또 평가도 사실은 이제 좀 약간 극명하게 좀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네. 좋은 선수를 보내주면 그 팀 팬들은 엄청 좋아하세요. 네.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좀 이렇게 너무 몸값이 좀 과했다라고 하면 이해랑 거품의 근원. 거품의 근원. 아 그러니까 이게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해랑 대표님께서는 내일을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보통 이제 자료를 저희가 준비를 할 때 한 두 달, 한 달 정도 전부터 준비를 야, 많이 해요. 보통 처음, 어떤 자료들을 준비가 됩니까? 우선 전반적으로 이 친구가 얼만큼 공헌을 했는지 작년에 어떤 이제 불펜 투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 연봉이 안 나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1년치를 다 몰아봤어요. 하루를 날을 잡고 등판했던 모든 날을 다 해서 근데 이제 구단도 다 보셨더라고. 제가 다 보고 오겠습니다 했더니 아 그럼 나도 보겠다 그래서 서로가 어떻게 보는지 네, 정말 다시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하다하다 이제 저희도 막 여러 가지를 하는데 안 오르면은 아 사실은 뭐 이때 얘가 뭐 올해 뭐 불펜에서 팔을 몇 번 풀었는데 사실상 몇 번밖에 못 올라왔지만 이 불펜에서 팔을 푸는 게 얼마나 힘드냐. 이거 자체도 평가가 거의, 돼야 된다. 그쵸.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삭감되는 선수들 거 들어갈 때가. 느낌으로 알거든요. 사실은 아, 삭감 되겠다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 번은 되게 좀 마음이 안 좋았던 게 한 선수가 자기는 계약금이 정말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너무 낮기 때문에 자꾸 미안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없다. 사실 불펜 투수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거에 비해서 조금 연봉이 상대적으로 좀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낮아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 그런 부분들을 좀 어필을 하게 노력을 이 불펜에서 중간 계토 투수들은 계속 몸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위기의 상황. 그런데 맞아요. 위기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그쵸. 그대로 쉬어요. 어떻게 잘하세요? 아, 저도 이제 야구를 좋아하니까 분명히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만큼의 경기를 위해서 내가 준비를 했는데, 한 건데 아. 이것도 평가가 돼야 된다. 그렇죠. 일리가 있는 얘기네요. 혹시 좀 나는 유희관 선수 안녕하세요. 여기 유희관 선수도 여기서 선수 계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유희관 선수도 여기서 선수 계세요?
아니 지금 야. 오늘 경기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경기 있는데 네, 잠깐 또 이별 때문에 잠깐 들렸습니다. 어? 아 진짜요? 네. 어? 어? 왜 이렇게 살 빠졌어 근데? 어? 왜 이렇게 빠졌지? 아 유희관 선수하고 잘 알아요? 아주 아주 친한. 아 진짜 아유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너, 너 아 아니, 갑자기. 야. 갑자기. 야. 아 또 진짜 인맥 같이 하지 않았어. 야. 유희관 선수 꼭 앉아야 되나요? 예 네, 지금 뭐 오신 김에. 사과하고 금방 가. 아유 오신 누가 누가 아 또 오늘 또 분량 뽑아야죠. 시청률 또 깔끔하게 한번 깔끔하게 한번 아 이것도 이거 보니까 조세호 씨하고 눈치가 깔끔하게 하는 거니까 아니 유희관 선수 자기는 좀 멘트 좀 되고 예 아 근데 저기 유희관 선수 말이 많으시네요 아 장난 아니에요 예 말이 많아요 아 일단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봐야 되죠 아무 데나 보면 되나 아 예 안녕하세요 두산 베어스트 유희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진짜 제가 육기를 너무 좋아하는 제가 진짜 야구로 지칠 때 가장 제가 애청하는 프로 아 진짜 왜 이렇게 우리 프로그램을 아니 너무 또 제가 좋아하시는 분 나오고 또 세웅도 나오고 네. 이 프로그램 안에 뭔가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뭐 시민들의 삶이나 인생 뭐 이런 것도 나오는 것 같고 혹시 저기 의도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진짜 유희관 선수가 항상 준비가 돼 있는 선수예요. 본인하고도 비슷하네요. 아 뭐 아, 네. 거의 뭐 자판증 대답 자판기예요. 아, 비슷해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진짜 비슷해요. 긴장했네. 말을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정말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편하게, 편하게. 늘상 우리 조셉이 저 아는 사람 나오면 신경 쓰여요. 아는 아, 저 사람들 뭐 나오면 보여주려고. 보면 또 제가 또 여기서 어떤 저의 어떤 자리 입지를 보여주려고. 아니 저건 저건 좋았거든요. 자리가 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끝자리가. 아 그렇구나. 아니 대표님하고 앉은 몇 년 됐어요 이제. 오래돼서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좀 대표님이 오늘 좀 주인공이신데 이해량 대표님은 좀 어떤 분이신 것 같으세요? 우리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뭐 고마운 존재죠 저한테는. 네, 선수들이 믿음을 되게 많이 갖고요. 신뢰를 많이 하는. 어떻게 보면 저희 엄마보다도 제가 더 요즘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아니, 어머님이 들으시면 섭섭하지 않아요? 아 제가 어저께 경기력을 모르는데 어떻게 어저께 등판하셔가지고. 어제 내가 승리 투수가 됐어요. 야 축하드립니다. 아우. 아니 보통 이렇게 등판하고 난 다음 날은 뭐 오늘은 좀 일단 뭐 경기장 가서 이제 회복 훈련 같은 거 하고요. 또 팀이 이겨야 되니까 또 응원 열심히 하고. 아니 보통 그러면 이제 선수들은 몇 시쯤 모이십니까? 보통? 거의 한 오후쯤에 3시쯤에 또 이제 경기장으로 출발을 하고요. 아니 그 사실 유희관 선수는 뭐 이제 또 많은 야구 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투수하면 아무래도 좀 파이어볼러라고 하죠. 이 강속구 투수. 예, 네, 사실 이런 투수들을 굉장히 좀 구단에서도 그렇고 많이 선호를 하는데 유희관 선수는 느림의 미하. 아 진짜 최고죠. 자 느린 변화구로 다시 삼진을 잡아내고 있는 유희관 선수입니다. 정말 똑같은 공을 거의 비슷하게 던지고 있죠. 예, 시각 투수 대단하네요. 사실 이게 135km 정도, 135km 정도 나오시나요? 아니, 132 정도. 최고 구속이. 네, 최고 그러니까 이게, 네. 저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네. 이게 사실 프로야구사에서도 유일무이합니다. 그렇죠. 거의 없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저를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고. 아, 무슨 말씀이세요? 자막 나가겠네요. 유재석, 너란 존재 뭐 이런 거 썼다고 저를 알아봐 주시는 거. 아, 우리 뭐 자막까지 관이라서. 네, 아유, 또. 관심이 많아요. 오지랖이 사시나요? 그래서 잘 맞아요. 네, 그러니까요. 오늘 일정은 몇 시에 여기서 이제 출발해요? 갑자기요? 아까 네. 얘기했는데. 아니 안 했는데 여기서 이제. 아, 얘기했어. 3시까지 간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3시까지. 형은 언제 준비를 하고 오는 거야? 방송? 저는 뭐 항상 준비가 돼 있어요. 아무 질문을 해봐요. 조세 쫓기지 마. 시간이 지인들한테 너무 쫓겨. 시간 씨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몇 살까지 야구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래 하고 싶어요. 가장 오래 하고 싶고 제가 뭐 팔에 무리도 없고 공이 또 낮아질 스피드가 떨어질 게 없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에 비해 왜냐면 사실 우리 그 유희관 선수가 이게 지금 많은 꿈나무 야구 선수분들에게 큰 희망이 되는 분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게 투수를 하는데 공이 느리면 아 이게 나는 투수를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이 컨트롤과 또 굉장히 변화구로 다양한 방법으로 타자를 이 아웃을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공을 느려도 굉장히 꿈을 이렇게 가지고 유희관 선수 때문에 야구하신 분도 굉장히 많대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저도 자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과연 제가 프로에 갈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남들보다 제가 제구력이 좋았어요 대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갖고 있는 단점을 과감히 버리고 장점을 남들보다 더 뛰어난 장점으로 만들자는 그런 생각을 해서 더 훈련에 임했던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지금 이 일을 안 한다면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건 뭡니까? 구단주 해보고 싶어요. 구단주? 아니 구단주 딸? 야 구단주 딸? 구단주 딸? 구단주 딸로 할게요. 구단주? 휘관 씨는요? 혹시나 야구 선수 말고 다른 일 한다면? 뭐 여기 안고 싶네요. 미안해요.
감성을 좋아해요. 네. 네.